AIDS 환자는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격리되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. 그러는 동안 수백 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불안이 큽니다. 문제는 증세가 나타난 시점과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느냐입니다. 조현성 기자입니다. 메르스 확진 환자 이모 씨는 지난 7일부터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아왔습니다. 7일 오전에 자가 격리 조치된 데 이어 그날 오후부터 국가 지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. 노출자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분이고요. 그리고 처음부터 내원 당시부터 발열이 계속 있었지만 환자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요. 이 씨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지난달 27일입니다. 이후 열흘 동안 이 씨는 보성읍에 있는 직장과 자택을 오갔고 격리되기 전날과 격리 당일에는 각각 친척 결혼식과 성당 미사에도 다녀왔습니다. 보건당국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, 즉 잠복기에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때문에 가족과 친지 등 밀접 접촉자 50명에 대해 곧바로 격리 조치에 들어가고 7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간접 접촉자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매일 그 모니터링하고 이제 의심 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역학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 씨가 성당을 다녀온 지난 7일에는 이미 오전 중에 메르스 증세가 시작됐을 수 있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. 전라남도는 현재 이 씨 가족과 직장 동료, 마을 주민 가운데 발열 등이 나타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.